80년대까지만 해도 상업고등학교에서는 타자 치는 것을 배웠으며 타자 자격증도 있었습니다. 상업고등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이 타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니는 학원들도 성업하였습니다. 타자를 칠 때에는 문서를 봐야지 자판을 보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자판을 보는 순간 선생님의 자로 손가락 위를 맞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시는 자판을 보지 않게 됩니다. 한글 타자 방식은 두 벌씩, 세 벌씩, 네 벌씩이 있었지만 대부분 두 벌씩을 사용하였고 세 벌씩으로는 공병호 세 벌씩 타자기가 유명했습니다. 타자기는 시대의 발전과 함께 기계식 타자기에서 전동 타자기로 이후 짧은 기간 전자식 타자기로 사용되다 90년대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와야, 넷, 일곱, 다섯.